상인들의 극렬한 저항 끝에 전면 철거에 들어간 충주 라이트월드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상인 간 상가 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원상 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충주시가 강제 철거에 들어간 충주 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입니다. 공원 부지와 라이트월드의 경계를 날리던 펜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빛 조형물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두 달 넘게 작업이 계속 이뤄져 지금까지 전체의 80%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가로 쓰이던 컨테이너 건축물 3개동을 철거하지 못해 완전한 원상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충주시와 상인회가 여전히 상가 이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상인들이 자진 철거에 동참하면 추후에 장사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회는 시가 영업부지를 먼저 조성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건물 3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 주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먼저 비어있는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서 지금까지 든 철거 비용은 라이트월드의 초기 사업 예측은 6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모두 공원 복구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충주시는 올 연말까지 100% 원상 복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